결정론과 자유의지의 문제는 아주 오래된 철학적 문제입니다.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고 하면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고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미래는 결정되어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내가 짜장면을 먹도록 이미 결정되어 있다면 나는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선택할 자유가 없는 것이고 반대로 내가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선택할 자유가 있다면 나는 짜장면을 먹도록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는 결정되어 있는가? 아니면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는가? 이러한 문제에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이러한 결정론과 자유의지의 문제는 굉장히 공허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결정론자에 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을 하기 때문입니다. 즉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고 해서 무언가를 선택할 수 없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결정론과 자유의지의 문제의 본질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결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뉴턴의 운동법칙은 시간의 함수입니다. 그래서 뉴턴의 방정식을 사용하면 10N의 힘으로 10kg의 물체를 던졌을 때 그 돌이 떨어지는 위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사건이 원인이 되어 미래의 사건이 그 결과로서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과거의 사건이 원인이 되어 현재 사건이 결정되고 또 현재의 사건이 원인이 되어 미래의 사건이 결정된다는 입장이 바로 결정론입니다. 그래서 결정론을 밀고 나가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사건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결정론을 받아들이면 우주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플라스는 만약에 전지한 능력을 가진 존재자가 우주에 있는 모든 입자의 위치와 속도를 안다면 그는 100년 후의 우주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전지한 존재자를 라플라스 양마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행위는 그 사람의 두뇌작용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두뇌작용은 그 두뇌를 구성하는 입자들의 상태에 따라 결정이 되죠. 따라서 결정론을 받아들이면 한 사람의 행위도 또한 결정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짜장면이든 짬뽕이든 어느 하나를 먹도록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나는 메뉴를 선택할 자유의지가 없다고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결정론입니다.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은 결정론에 대해서 의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의심을 가지게 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양자역학입니다. 양자역학을 받아들이면 결정론은 틀린 것 같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해보죠. 이중 슬릿의 구슬과 같은 입자를 통과시키면 각각 1번 슬릿 또는 2번 슬릿을 통과하면서 뒤에 있는 스크린에 이러한 두 줄 무늬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중 슬릿의 파동을 통과시키면 파동은 1번 슬릿과 2번 슬릿을 동시에 통과하면서 뒤에 스크린에 이러한 간선 무늬를 만듭니다. 그래서 스크린에 생긴 무늬의 모양을 보면 이중 슬릿을 통과한 것이 입자인지 파동인지 알 수 있습니다. 두 줄 무늬가 생기면 입자, 간선 무늬가 생기면 파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전자를 하나하나 통과시켜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러한 간선 무늬가 생긴 겁니다. 전자는 입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파동이었던 겁니다. 파동은 1번 슬릿과 2번 슬릿을 동시에 통과합니다. 전자가 1번 슬릿과 2번 슬릿을 동시에 통과하다니 이건 조금 이상하죠? 그래서 이걸 관찰하기 위해서 옆에다가 감지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스크린에 이러한 두 줄 무늬가 생기는 겁니다. 갑자기 전자가 입자가 된 겁니다. 즉 전자는 관찰되지 않을 때에는 1번 슬릿을 통과할지 2번 슬릿을 통과할지 결정되지 않은 중첩 상태에 있다가 감지기로 전자를 관찰하면 전자는 비로소 1번 슬릿을 통과할지 2번 슬릿을 통과할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양자역학에 따르면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양자역학을 받아들이면서 결정론은 틀렸고 따라서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두뇌를 구성하는 입자들의 상태는 관찰되기 전에는 결정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따라서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나는 양자역학이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주장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번 양보해서 양자역학을 받아들여 세계가 비결정적이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진다는 주장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세계가 결정적이냐 비결정적이냐의 문제와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냐 없냐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양자역학이 어쩌고저쩌고 설명하는 것은 오히려 구차스러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직관적으로 옳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왜 이 영상을 보고 있나요? 보고 싶지 않으면 바로 끌 수도 있겠죠. 하지만 끄진 마세요. 여러분은 나의 이 말을 듣고 여전히 이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것을 더 보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고 있어요. 양자역학이니 뭐니 들먹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설령 세계가 결정적이라고 해도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양립가능론이라고 하는데요. 양립가능론에 따르면 세계는 결정적이면서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의지에서 자유란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오른손을 들 수도 있고 왼손을 들 수도 있어요. 내가 오른손을 들려고 하는데 나를 막는 무언가가 있나요? 없습니다. 내가 왼손을 들려고 하는데 나를 막는 무언가가 있나요? 이것도 없어요. 나는 오른손을 들 수도 있고 왼손을 들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내 마음이에요. 나는 어느 손을 들지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결정론에 따르면 세계는 결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나는 오른손을 들지 왼손을 들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나는 어느 손을 들지 결정할 자유가 없다는 거죠. 자유의지론자들은 인간에게는 자유가 있다고 말하고 결정론자들은 인간에게는 자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유의지론과 결정론 모두 옳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자유라는 말의 의미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유의지론자들이 말하는 자유가 있다는 말은 나의 행위를 가로막는 어떠한 힘도 없다는 의미이고 결정론자들이 말하는 자유가 없다는 말은 나의 행위가 인과적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자유라는 말이 다르게 쓰였다는 겁니다. 양립가능론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행위가 인과적으로 결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니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은 결국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유를 박탄 사람은 무언가를 선택할 수 없기 때문이죠. 강요된 선택은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옳다는 믿음, 그것이 가능하다는 믿음, 그것을 해야 한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선택합니다. 이때 믿음은 암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플라톤은 믿음이 알미 조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것을 믿지 않으면서 그것을 안다고는 말할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종종 우리는 믿음과 알미 분리되는 경험을 합니다. 불합리하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의 원래 의도는 모르겠으나 나는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나는 그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믿는다. 즉 믿음과 알은 다르다는 겁니다. 선택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안다고 선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믿을 때 선택을 합니다. 그것이 옳다고 믿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을 때, 그것을 해야 한다고 믿을 때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죠. 영화 매트릭스에서 모피어스는 네오에게 두 개의 선택지를 주었습니다. 파란 약과 빨간 약. 파란 약을 먹으면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고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됩니다.
진실은 보지 못하겠지만 평범한 일상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빨간 약을 먹으면 갈 때까지 간다고 말합니다. 고통스럽겠지만 진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때 네오는 빨간 약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네오가 소스로 들어가자 아키텍트가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듯 네오를 맞이합니다. 네오는 소스로 들어오도록 결정되어 있었고 아키텍트는 그것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스 안에 있는 수많은 모니터에는 네오가 취할 수 있는 다음 행동들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들은 모두 잠재적 사건입니다. 네오가 무언가를 선택하는 순간 이 중에서 하나의 잠재적 사건이 현실적 사건이 됩니다. Choice. The problem is choice. 그것은 마치 관찰되지 않을 때 전자가 1번 슬릿 혹은 2번 슬릿을 통과하는 사건은 잠재적 사건이지만 관찰될 때 비로소 전자가 1번 슬릿 혹은 2번 슬릿을 통과하는 사건이 현실적 사건이 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선택을 통해서 잠재적 사건은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아키텍트는 네오에게 놀라운 사실을 말해줍니다. 사실 네오가 아키텍트를 만나러 온 건 이번이 여섯 번째라는 겁니다. 그동안 다섯 명의 네오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결과가 나타나고 새로운 미래가 열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키텍트는 네오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줍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새로운 인간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고 왼쪽으로 가면 트리니티를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전까지의 모든 네오들은 인간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선택을 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네오는 트리니티를 살리는 선택을 합니다. 네오는 트리니티를 살리는 것이 옳다는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아키텍트는 그런 네오를 보며 헛된 희망이라고 비웃었지만 네오의 선택으로 인류는 기계와의 전쟁을 끝낼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선택을 해야 하고 식기로 땡길지 쿠션으로 돌려야 할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를 할지 스톱을 할지도 선택을 해야 하고 1번을 찍을지 2번을 찍을지도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할지 해야 할 일을 해야 할지 선택을 해야 하고 환상에서 깨어날지 현실을 직시해야 할지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설령 세계가 결정론적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자유의지가 환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잠재적 사건은 현실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택은 마법과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의 미래에 마법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